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6일 토요일입니다. 자, 잘 드시고 계셨습니까? 자, 우리 채팅방에 중구 선수가 궁금한 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종목 상담 원하시면 올려주십시오. 종목 상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남길 테니까 여러분들도 남기십시오. 종목 상담 가능. 자, 올려주세요. 자, LIG NEXT1 GS 리테일. GS 리테일은 우리 범호사는 경이가 이거 어때요? 같은 종목이긴 하던데 요새 범호사는 경이가 닥터K하고 한 10년 있더니 뽑는 게 그게 나쁘진 않아요. 일단 잠깐 볼게요. 지 넥스원. 자,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봐야 되겠고. 상업 서비스. 어, LG 이노텍의 시스템 산업부가 분사했다. 유도 무기를 중심으로 정밀 타격, 감시 정찰. 감시 정찰이니까 이 드론 관련주인가요? 중구야, 드론 관련주 막 올리던데. 일단 한번 볼게요. 먼저 월봉을 쭉 보면 상장한 지가 2015년이니까 그렇게 오래는 되지 않았고 상장 이후에 쭉 밀렸네요. 그죠? 그리고 한 3개월 동안 탄탄하게 바닥권을 형성하고 이제 돌아서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돌아서기나 했는데 뭐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흔히 요렇게 끌 수 있고, 요건 의미가 별로 없고, 요렇게도 끌 수 있고, 요렇게. 여기도 끌 수 있어요. 이렇게도 끌 수 있는데, 그러면 뭐냐? 여기도 한번 꺼보죠, 그러면. 자, 여기 하락하던 트렌드는 이제 돌아섰는데, 이제 좀 좁혀서, 지지장을 보면, 아까 월봉이 한 3개월,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 올라오는 거니까 이러한 지지 저항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위에는 볼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60일까지는 다 돌파했으니까 접근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여기 위에 저항권이 또 120일이 있고 첩첩이 저항권이 있으니까 저점 매수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저는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이야기할 때 이런 종목 중에 거의 유일한 거는 현대차 정도인데 업종 1등이잖아. 근데 이 회사는 뭐 업종 1등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을 하고 싶다면 이날 했어야 되겠죠. 이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반등을 강하게 했으니까 밀릴 때 3만 5천만 안 깨면 큰 문제는 없으나 올라가도 여기도 넘어가기 힘들어요. 저항선입니다. 3만 9천원. 그럼 1,000원 보러 들어간다? 너무 목표치가 작잖아요. 밑에 빠질 폭보다 올라갈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매수해서 별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잘 안 들어요. 저는
그래서 보면 최근에 기관 외국인 쪽 들어오긴 한데 이제 돌려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심 있는 정도로만 봐라. 이왕하려면 4만 원을 오히려 뛰어넘고 4만 5천까지 가고 난 이후에 눌림목 줄때 4만 한 1, 2천 원 그땐 또 모르겠으나 아직은 좀 빠른 것 같다. 아직까지 하락 추세 돌려내려는 시도가 나온 정도지 완전 돌려낸 건 아니다. 바닥은 이렇게 형성하고 있으나 이중 바닥 스타일로 이렇게 형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수 있으나 위에 또 저항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GS 리테일. 자, 박중선님은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게 풀네임이에요. 언제 샀는지 좀 남겨놓으시고요. 그다음 GS 리테일. 잠깐만요. 단계 플레이가 돼가지고. 자. 자, GS 리테일. 이거 편의점 GS24 그거 아닙니까? 그죠? LG 슈퍼와 LG 백화점을 통합하고서 계열 분리에 따라. 자. 최대 주주가 GS 홀딩으로 변동됐고 상호를 변경했다. 편의점 슈퍼마켓서 관광 호텔 편입했고 자 택배 업체도 추가하고 이 H&B가 헬스 앤 뷰티란 뜻이겠죠 아무래도 왓슨 이게 화장품인 것 같은데 대략 그렇고 자 월봉상 보면 뭐한 3만 3천원 정도가 지지권인 것 같이 보이고 고점 대는 한 4만 5천원 4만 천원 이 정도 보이고 일단 이평선들을 다 돌려냈고 추세선을 이렇게 끌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지저항이 나타나는데 자, 모든 이평선을 지금 거의 다 돌려냈죠.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4만원을 강하게 뚫으면 위로 잠깐 밀릴 수 있는데 여기서 눌림목 주면 뚫을 때 들어가도 상관없으나 뚫고 눌림목 줄때 그때 들어가는 게더 좋지 않을까. 뚫을 때 들어가면 호텔 신라처럼 또 그런 꼴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20일 안 쳐줘야 되고 밑에 쳐줘도 여기 권역이 120이라고 240일이 뭉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턴하는 추세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는 예를 들면 여기 29,000원에서 4만원이니까 11,000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보면 여기서 11,000원 정도 보면 한 47,000원권까지 갈수 있다 보면 여기 47,000원 목표치 이렇게 나와야 나오기는. 근데 여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 목표치는 그 정도 볼수 있는데, 자, 급선무는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급선무고, 자, 여기를 안 깨는 게또 중요합니다. 37,000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37,000원 건데 여기 이평선을 안 깨는 게 중요하다. 당장은, 큰 모멘텀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일종의 이건 내수주 아닙니까? 그죠? 화장품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 지금 중국 관련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편의점 슈퍼
그게 뭐 매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가는 일단 하락 하던 건 돌리낸 건 성공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좀 잘 살펴봐라. 그것은 아 여기가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추세선을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 그런 거 좀 잘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9월 초에 샀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장에서 1등 하는 게 좋아요. 1등. GS 리테일 뭐 모르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얼마나 성장성인지 분석을 못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모양은 일단 나쁘진 않다. 추후 좀 잘 살펴보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좀 완성된 게 좋아요. 무슨 말인가? 어중간하잖아. 좀 뭐든지 다. 이렇게 딱 우리가 들어가는 시점은 왜 닥터케이가 이야기하면 좀 잘 가는가 하면 여기 샀거든. 여기 이평선 다 돌파해놓고 예를 들면 중국가 이야기하는 건 이런 시점이란 거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물론 여기 이전에도 사서 먹기도 했지만 여기서 사서 여기 먹었긴 하지만 포인트가 좀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올라갈 폭이 있는가 하고, 아까 그건 딱 이게 받쳐가지고 저항권에 있어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모르는 거하고 좀 다른 거거든. 그리고 이평선이 가능하면 다 돌파해낸 우상향하는 게 좋지. 위에 막 많이 있는 건 좀 별로고, 아까 그거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자 가능하면 이렇게 이평선 우상향이고 딱 중심권 딱 어느 정도 확실하게 보이는 거 하는 게, 여기부터 들어갔습니다만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훨씬 잘 가요 비교적. 그리고 GS건설도 마찬가지로 여기 딱 때리잖아. 여기 포인트가 갈만한 자리에 딱 때리기 때문에 잘 가는 거예요. 여기서 딱 때렸거든. 여기서 자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눌림목도 적당히 줬고 다시 가면 딱 가는 되는 딱 자리거든. 위에 뭐 크게 여기 저항권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지권에서 딱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딱 잘 가는 거지. 요나 샀는 것 같다. 사자마자 그 다음 나갔으니까 가능한 우상향하는 걸 하라.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거 뭐 SM 계열입니까? 특수인쇄 제조 및 영화 수입 100억, 영화 편집. SM 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하는 모양이다. 그죠? 자, 그냥 이야기하면 별로입니다. 왜? 이평선 위에 다 저항받고 있고요. 신나게 갔다 다 밀렸기 때문에 이평선 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만 돼도 별로다 그러는데 위에 이평선 있죠. 근데 밑으로 다 쳐졌거든요. 밑으로 쳐질 가능성 더 높아요. 올라가도 다 저항입니다. 접근 금지입니다. 기관 외국인 전혀 관심 없는 종목이고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다. 아 근데 가지고 계시다 했어요. 2200원. 야, 2200원이면 내일 여기 밑에 깨고 내려가면 손절하는 게 좋겠다. 반등해도 2000원, 그 다음에 2100원권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본전 가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밑으로 쳐지면 작살나니까 밑으로 쳐지면 손절하는 게 좋겠다. 반등해도 여기 2100원대 넘어가기 힘들어 보이니까 반등해도 그냥 적당히 끊고 나오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판단 본인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LGU+, JYP 죄송합니다. 자 일단 LGU+가 사놔야 될 종목군에 거의 뭐 1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들어갔거든요. 닥터케이는 포인트가 똑같아요.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가림님이 한 7% 먹고 나왔다 그랬는데 그 다음 다시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다른 종목이 뭐 집중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못했는데 딱 보면 하락하는 추세 다 돌려놓고 이평선이 위에 없어요. 거의 이평선도 밑에 다 깔아놓은
지지권에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잘 가요. 비교적 사자마자 가는 이유도 비교적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5G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넷플릭스와 같이 온라인 기반으로 이제 동영상 서비스하는 그런 것이 지금 대세다. 쉽게 말하면 집에 있는 케이블 TV, IPTV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기반 손꼽아 가는 거 그런 거 말고 이제 말 그대로 통신으로 무선 통신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5G 많이 적용될 것 같으니까 통신사가 좀 지금 주도주라고 제가 이야기 많이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눈에 약 좀 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모멘텀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뉴스를 또 본 것도 있는데 유플러스가 지금 시장에서 통신주 중에서 가장 세요. 그래서 편입을 꼭 해놔야 될 주도주군이기 때문에 닥터케이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사모으는 겁니다. 외국인 지분 보십시오. 여기부터 서서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이 매수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업종 중에 어떤 종목을 사놔야 되겠다 싶으면 6개월씩 이렇게 사놨습니다. 본 사람들이 저번 강의에서 본 사람 있을 거예요. 제가 아주 친절하게 아주 정성껏 외국인 수급 봐라 이러면서 숟가락 꼽아야지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번 사면 뭐 6개월 이상 이렇게 쭉 매수 기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쭉 사가고 있는 걸 봐서는 이것이 성장성이 새로운 모멘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으니까 저는 기본적 분석 많이 안 하거든요. 뉴스에서 본 거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키면 좋긴 한데 시장이 지금 흔들림 심해요. 그렇게 흔들림 심한데 단기 박스권 정도밖에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시장 수요코가 한 번 더 온다면 밑으로 툭 쳐질 수 있거든요. 16,000 정도 오면 저는 한번 사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추세 좋은 놈은 한번 가다가 탁 밀리면 한번 리바운드 나거든요. 지지권에서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여기도 보십시오. 60일인가 탁 빠지니까 지지를 한번 딱 하면서 올라오잖아요. 요런 거 노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몇 번 반복되면 이제 주가가 흔들린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삼성전기도 좋은 추세로 왔기 때문에 여기를 노려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탑건이 여기 들어가 여기서 팔아먹었어요. 왜 리바운드 한번 노리고 더 갔고 여기를 잘 버텨내고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먹었어요. 자, 한번 깨진 거 돌파했죠. 또 깨졌어요. 그럼 가기가 힘들어요. 자, 넥라인이요. 넥라인 모가지 따인 자리라고요. 추세 완전 끊기는 자리. 그럼 여기가 넥라인이라서 깨지면 올라가도 잘 못 넘어가요. 여기는 예외입니다. 거의 급반등. 그래서 한 번 더 쳐졌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역시나 밀렸죠. 어저께 그러니까 전전일 풀었을 때 팔으라고 했는데 잘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그래서 유플러스도 한 번쯤 퉁하고 쳐져도 여기서 한 번 반등 나왔기 때문에 여기 한 번 퉁 쳐져도 반등하면 넣을 거기 때문에 한 5, 6% 정도는 수익 날 수 있다는 생각에 여기권에서도 외국인 매도 안 하고 매수 유지되면 여기서는 딱 주워 담으면 된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JYP. JYP 끝내주더라고요. 와, JYP는 못 사겠습니다. 지금 엔터테인먼트 주가 K-POP 열풍이 또 불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두 번 했어요. 그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효과들 때문에 K-POP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라든지 그 다음에 뭐 MP3 이런 거 판매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음반 수입 이런 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고 3개 엔터테인먼트 전부 다 신고가권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신고가권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신고가 맞아요. 자, SM은 아니죠. 그러니까 단기 신고가입니다. 단기적으로. 와, JYP도 옷을 높았, 이거 뭐야, 이거. 700만원, 이 말입니까, 이거? 진짜 맞아요? 이거 다른 회사를 아마 인수해서 그럴 겁니다. 그죠? JYP가 우회 상장 비슷하게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못 사요. 못 사고, 충분히 조정 주고, 60일 이평선 지지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접근할 수 있다. 놓쳤어요. 여기서 사야 돼, 여기서. 쭉 가는데 못 사요. 꼭대기입니다. 산책물이 안 했는데 좀 피곤하네.
그렇죠. 올라갈 만한 자리. 닥터케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매수 포인트가 딱 있어요. 뭐 매수 포인트가 뭐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이평선 다 깔아놓고 돌파하는 시점, 이런 데가 매수 포인트 맞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다 돌파해냈고, 다 돌파해냈고, 갈 만한 자리,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평선도 밑에 다 있잖아요. 이평선 위에 막 누르고 있는 거안 해요. 닥터캔 여기 구간에서 두달 동안 여기 못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달 동안 47만원, 45만원 못 넘어간다고 두달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인근에, 방송 한번 보십시오.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존 닥터케이가 책임진다니까, 한 여기 정도부터, 6월달 중순부터, 여기 7월 중순까지 좋으니까 살아간 적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절대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100만원 드릴게요. 없어요, 없어. 왜? 이것도 돌파하기 전까지 여기 위에가 장이거든, 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게가 장이라고 말했지. 좋다고 한거 있으면 100만원 드린다니까. 거짓말 아니고. 여기가 장입니다. 여기 위로 못 넘어갑니다. 가두달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뀝니다. 언제? 여기부터 말 바뀝니다. 이제 강하게 돌파했네요. 여기는 이제 분식회계 논란도 있고 했는데, 자, 돌아가는 흐름이 분식회계 해봤자 못 조질 것 같은 느낌 드는 겁니다. 삼성이 제2 반도체 대신에 바이오를 가지고 승부를 걸겠다 하고 있는데, 제 드래곤이 큰 형님 있잖아, 제 드래곤. 그 형님이 밀어보겠다는데 죽겠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이평선 다 깔아놨고. 약간 지지부진 하긴 했죠. 그러나 결국 띄웁니다. 결국은, 그죠? 그래서 우상향을 자꾸 보셔라. 자, 어떤 심리에 있어서 이제 그런 종목을 자꾸 잡는 건 내가 알아요. 뭔가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마트도 그런데, 자, 바닥권에서 잡아낸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더잘 갈지, 자, 이런 게더잘 갈지 한번 보시면 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돌파해버리면 이평선들이 위에 없고, 자, 여기 저항이 있긴 있으나, 강하게 돌파해버리면 목표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강하게 갈수 있는 반면에, 이런 건 전부 장이에요. 전부 장.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다. 추석 체크를 포함해서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전부 장이라고, 여기. 자, 올라가면 전부 장이라고요. 잘 가겠습니까?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고 한다고요. 잘 가면 다행이지만, 여기 위에 저항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다가 세게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보십시오. 돌파하고 난 이후에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간다고요. 쑥쑥 잘 간다고요. 그래서 우상향을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상향을 하고 나면 비빌 언덕이 생긴다니까요. 여기서 깨져도 밑에서 한번더 이평선 지지되기 때문에 여기 한번더 매수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분할 매수해가지고요. 그래서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이 뭡니까? 우상향하는 종목을 해라 하지 않습니까? 우량한 종목을 우상향할 때, 그리고 모든 이평선 돌파하고, 그러니까 저항을 돌파하고 모든 이평선 다 깔아놓고 중심권역에서 살아잖아요. 여기 중심권역, 그죠? 이런데 사야 되는데 잠깐 샀었던 적 있어요. 가림님이 이것도 아마 먹었던 것 같아. 가림님이 그런 거참 빨리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추세가 좋은 거는 가기가 좋다. 자, 셀트리온도 그러면 같은 종목인데도 한번 보자면, 같은 종목이 아니라, 자, 여기 인근에 못 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저항이라 그럽니다. 계속. 자, 여기 못 넘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방송을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저항이라는 이야기를 한달 넘게 동안 이야기합니다. 방송에서. 좋으니까 사라는 이야기 절대 안 나와요. 뭐라는가 하면, 사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뚫고 올라가면 눌려주면 삽니다. 저는. 딱 그럽니다. 그러면서 뚫고 올라갔어요. 이제 사가지고 이제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5만원과 28만 사이 박스권입니다. 여기 강한 저항입니다. 돌파해야 돼요. 밑으로 처지면 곤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 살수 있다. 이야기하면서 여기 인근에서 고민 억수로 합니다. 갈것 같은데, 갈것 같은데, 억수로 고민한 건 나와요? 방송 돌리보면 나와요? 갔어요, 결국. 가고,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이제 매수 타이밍이 나온 겁니다. 이평선 다 깔아놨잖아요. 20일에도 인접했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1만까지 한 10% 먹어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연봉 떨어지면 여기 31만이 또 저항이거든. 그럼 끊어내고 넣으면 되는데 그 다음날 조금 그냥 수도했다가 빠지네 안 빠지네 헛소리 삑삑 해서 다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저께 정도 살 수 있는데 장이 안 좋아서 말을 안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시장 분석이 먼저 대전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개별 종목은 올라갔어요. 여기에 내가 많이 피어났어요. 아침 방송 보신 분들 봤잖아요. 자, 일부러라도 펴놓은 것도 있는데 진짜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뭐 하려면 할 수도 있다는 거지만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시장이 엉망인데 종목 지금 다 팔고 100%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데 사자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 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전일. 자, 다우존스 마이너스 0.68% 하락. 자, 20일 겨우 간드랑간드랑 지키고 있는데 밑으로 쬐뭐 세게 깼어요. 밑으로 쳐지면 본격적으로 조정 시작이 된다. 나스닥은 조정 시작됐어요. 요 10일 대박 깨버리면서 마이너스 1.16. 120일에서 그냥 겨우 조정. 아, 그러니까 반등. 자, 반도체 마이너스 2.32%네. 죽었어요. 월요일날 끝장납니다. 월요일날 끝장나요. 현금 100%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더 빠지면 더 빠질수록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더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더 밑에서 우량주를 세일해가 살 거거든. 어떤 거? 시장 박살날 때도 잘 버티고 있던 것들. 어떤 거? 건설주, 통신주, 그 다음에 조선주,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몇 개 반화왔던 종목들. 바이오도 적당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주워 담을 겁니다. 한 48만원대 이렇게 만약에 휘청해버리면. 그러면 신나게 55만원 가가 팔아먹고 48만원, 7만원 세이브 시키면서 다시 사 들어가고 그게 바운드 넣는 타이밍 딱 들어가면 그게 갑자기 많이 올라가요. 제 방송들 다 돌려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대만의 가권 작살이 났어요. 마이너스 1.88. 저점도 깼어요. 큰일 났고요. 니케이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니케이도 빠지긴 빠졌어. 0.80 그죠? 추세를 훼손 안 시켰다 뿐이지 빠졌어. 이것도 이게 좀 과장대가 이야기하면 이게 셀트리온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쫙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간다고요? 아니요. 언젠가 한번 이게 조정을 받는다니까요. 그 언젠가가 옆에 저항권이 있고 하면 그게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요. 뭐 어떻게 이렇게 여기 있잖아. 여기 보이시죠? 단기적으로 돌파하긴 했으나 얼만큼 왔다는 겁니다. 스트레이트로 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봐도 목표치 이상 뭐 슈팅 오버슈팅 걸렸고 그러면 만약 니케이를 여기 인근에 산다 별로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다 위배됩니다. 돌파하는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한 여기 시점 이 정도 살 수 있지 여기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을걸요? No.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사자마자 다이렉트로 심하게 깨질 수 있는 게 꼭대기에서 사는 추격 매수입니다. 큰일 났어요. 항생도 지금 착살이 났어요. 항생은 뭐 전일만 0.19인데 그 이전에 너무 박살 많이 났어요. 중국이 개장되면서 중국이 지금 춘절인가 해가지고 지금 휴일 아닙니까? 휴가 언제 개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월요일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밑으로 깨졌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 깨질 가능성 훨씬 높고 여기 뭐 노르몽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미국 국채금리가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7년 만에 뭐 3. 몇 프로로 올랐던가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리 0. 몇 프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몇백조 움직이기 때문에 1% 이런 건 장난이 아닌 상황이에요. 돈 따라 움직입니다. 주식시장에만 끝까지 안 있어요. 채권이 이율이 더 낮다 싶으면 주식에서 돈 좀 빼가지고 물론 전부 다 빼진 않겠죠. 포트폴리오 축소해가지고 채권 쪽으로 넘어가고 그것도 시원찮으면 금이나 이런 쪽으로 또 돌아간다 싶으면 그쪽으로 또 투자하고 포트폴리오 계속 변동을 시킵니다. 변화를 가져온다고요. 지금 주식시장은 위험상에 직면했다 생각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그죠? 고점 부위에서 잘못 들어가면 끝나요. 근데 이건 고점 부위도 아니지만 스트레이트로 밀렸기 때문에 전일 아리꼬리 단다고 산 사람들 있죠? 잘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팅방에도 뭐 샀거야 하는데 별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샀다는 사람한테 잘했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비트로 전부 다 박살나는데 소탐 대신 조금 먹을 거 있다고 들어갔다가 깨지면 작살나는 겁니다. 거의 밑으로
밑으로 빠져가지고 시작한 건 거의 기정사실이겠네요. 거의. 야간선물시장도 한번 체크해보죠. 어차피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자, 지금 환율이 며칠 사이에 갑자기 바닥권에서 확, 그러니까 단기 바닥권에서 확 올라갔어요. 그런 것도 무시 못하는 겁니다. 환율이 왜 올라가겠어요? 자금 빼나가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달러의 수요가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제가 얼핏 계산하기에 2종가 빠져나간 것 같은데 돈이 장난하게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그걸 빠져나갈 때 그냥 빠져나갑니까? 달러를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환율도 올라간다. 달러 수요가 갑자기 늘었다.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환차손이 생기거든요.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자본들이. 그래서 돈 빼나가는 러시 자람 오면 진짜 아작나는 겁니다. 환율 올라가면서.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 환율이 아니라 외국계 자금 빠져나가는 걸 방하기 위해서 이자율, 이율을 35%에서 60%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주판을 튕기겠죠. 환차손이 그거보다 크나 안 크나 이렇게 계산해 보면서. 아시겠죠? 자, 전일 야간시장 마이너스 0.41%로 빠졌습니다. 자, 작게 빠진 편 아니에요. 더 빠지는 거 기정사실이에요. 풋옵션 다시 추가로 늘었습니다. 40% 늘었고 콜옵션 40% 깨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 있다. 형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진짜 형으로 아는데. 아, 공부 열심히 하는데요, 그래도. 서정호님도 반갑고요. 따님도 다 반갑습니다. 오스카님도 반갑고요. 자, 땡큐 최 오셨네요. 직장 다니시니까 실시간 잘 못 보시죠, 그죠? 그럼요. 아, 재밌어요. 눈이 되게 아파요. 지금 눈이 따가워 죽겠어요. 왜냐면 어저께 피나는 혈투를 했거든요. 닥터케이 실전 매매 어저께 재개를 했거든요. 보신 분들 많겠지만 와. 천국을 왔다 갔다 했어요, 진짜.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진성 ENT 잠깐만요. 위로 막 올라가니까 안 보여요. 진성 TEC 그럼 매일 녹화 방송 잘 보고 계시면 댓글도 남겨주셔야 제가 확인이 되거든요. 댓글 다는 법 잘 모르시면 알려드릴게요. 핸드폰을 볼 때는 세로로 놓고 보면 밑에 다른 동영상들 올라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일 밑으로 가야 되니까 위로 쭉쭉쭉쭉 손가락을 해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면 맨 밑으로 가면 댓글이 달리거든요. 거기에서 공부했으면 공부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알 수 있고. 그럼 채팅방 공부 열심히 하시면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또 해주시는 형과 같은 예쁜 사람이 있으니까 또 저도 좋습니다. 예쁜지 안 예쁜지 실물 못 봐서 그냥 좀 그렇는데. 본인이 뭐 괜찮다 하니까 믿겠습니다. 사람을 믿어야지, 그죠?
잠깐만요. 어디서 삐삐 소리가 나야 돼. 살 소리가 나고 있는데 잠깐만요. 예, 계속 보십시오. 계속 좀더 보시고. 댓글 못본것 같은데? 그죠? 댓글 남기셨습니까? 제가 댓글 체크 다 하는데. 자, 일단, 영양아, 방송하고 있는데, 무슨 댓글을, 무슨 채팅을 그렇게 자꾸 날리는가 한번 물어봐, 궁금하다고. 방송보다 그게 더 궁금한가 물어본다고 좀 남겨주라. 그걸 꼭 지금 그렇게 채팅을 날려야 되겠는가도 한번 물어본다고. 자. 건설 중장비, 하부 주행체, 기계네. 자, 일단 보면 최근에 기관에 매수세는 조금 들어오고 있고, 월봉 보면 자, 여기에 지지권 한 7,800원 정도, 8,000원, 8,400원이네. 8,400원 정도는 지지권이라는 게 일단 보이고. 관심 가져볼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 완전 돌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 정도 가져보는 거. 아까 말했다시피 위에 이렇게 저항이 많이 있는 것보다는 적어도 여기 뚫고 올라가서 11,000원대 다시 눌림목 줄때 관심 가지는 게 훨씬 좋아요. 야, 그럼 여기서 사서 올라갈 거 여기서 사서 쭉더 먹으면 좋지 않느냐?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알아요? 저항이 많다는 거죠. 아까와 똑같아요. 아까와 똑같이 우상향 아직 못했잖아. 위에 이평선들 많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여기를 딱 돌파하면서 우상향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고 난 다음에 우상향하는 그 시점이 훨씬 더잘 가는 매수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일 뭐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여기 계속 저항이에요. 저항. 여기도 저항이고. 그럼 겹겹이 저항이 있는데 굳이 그런 거할 필요 있겠느냐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자, 가능하면 우상향으로 하십시오. 우상향인 종목으로 하십시오. 우상향인 종목. 닥터케이 뽑아놓은 종목들 중에 보면 특징이 다 우상향입니다. 거의. 자, 우상향 맞죠? 이평선 전일 깨기 전까지는 다 위에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상향이고 이평선 다 밑에 깔아놨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자, 셀트리온도 뚫고 나니까 좋다 그랬고 지금도 사실 지지권이에요. 살만한 자리 맞긴 맞아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현대중공업 보세요. 죄송합니다. 잘간건 전부 저렇다니까요. 전부 다 우상향에다가 돌파 다행히 잘 간다고. 보세요. 이것도 우상향. 우상향이고, 이런 지점에 살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지점에. 밑에 이평선들 다 깔아놨기 때문에 여기 뚫고 가면 가기가 편하다니까. 밑으로 다 처지가 있는 것보다.
그런 거 아닌 게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런 거는 여기서 위에 이제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던 거고, 이것도 여기서 사자 그랬어. 여기 모든 입행선 다 깔아놓고 거의 이야기합니다. SK이노베이션도 여기 인근, 자 이제 다 깔아놓고 뭐 돌파하면 예참 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딱 사자는 거예요. 이평선 위에 존재하는 거 됐었는데 안 하는 게 좋아요. 밑에 있는 게, 이평선을 깔아놓고 있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경우 빼고. 뭐 이런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주식, 우리나라 1등주 이런 거 빼고는 시장도 판단했고 외국인 싹쓸이하고 이런 거 보고 이런 것도 하자 그런 거지, 44,000원대가 예전 주가 220만원대라는 걸 알고 있고 하니까 그런 거지. 현대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12만원대인데 할만하다 싶으니까 하는 거지, 그 외에는 이평선 밑에 있는 거 안 해요. 참고하세요. SDI요. 근데 SDI 월요일날 하지 마세요. 월요일날 계속 관망. 이거 갈 수도 있지만 시장이 안 좋아서 더 처지도록 기다려야 돼요. 더 처지도록 기다렸다가 하루 이틀 더 처지가 푹 깨지면 217,000원 여기권역까지 시장 때문에 푹 처지면 그때 주워 담으세요. 그때 여기 내일 말고 한 내일 말고 언제가 휴일입니까? 9일날 화요일이죠. 한 수요일쯤 봐가지고 내일은 패스하고 수요일쯤에 한번 딱 여기서 빨간 거 넣을 때 딱 샀다가 잽싸게 밀린다 싶으면 잽싸게 끊고 넣으세요. 이거는 왜 이평선 깨졌는데 하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도주였거든. 강하게 잘 가던 주도주는 시장 급락 때문에 푹 빠지면 리바운드 한번 나온다고. 한 번은 리바운드가 잘 갔던 것 치고 리바운드 한번 안 나온 거 없습니다. 푹 빠지면 리바운드 한번 나온다고요. 그때 그거 딱 먹으러 간 겁니다. 그렇게 한 게 뭐라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서 푹 빠지면 35만원 수도받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35만원 온 날 저 같으면 사겠다, 40만 금방 가는 거 보여주겠다, 이거 보여줬어요. 급락 아닙니까? 잘 가던 게 갑자기 박살이 났거든. 그럼 한 번은 리바운드 나온다니까요. 그 전제 조건은 이상한 거 말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잘 가던 거,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했던 거 많아요. 신세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종목 상담하다 보니까 또 시간 좀 흘렀어. 40분 지났어요 또. 자, 방송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자 잠깐 수다 타임 가질 건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또 새로 보이시는 분들 많습니다. 닥터케이는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려고 무료 방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신다 이런 걸 확인을 해야 좀 더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같이 하는 팀으로 초대할 수 있어요. 채팅방 같은데. 채팅방 오기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본인들도 한번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 퀄리티 아주 대단하니까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같이 하는 팀들이 시너지를 가져서 정말 더 좋은 시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늘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채팅방에서 물어보길래 종목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하길래 바로 집에 있었기 때문에 방송 틀은 겁니다. 출장은 세종시로 갑니다. 그 이야기 했는데 못 들었겠다. 방송 끄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무료 방송 아주 중요한 아침 시간에 하고 장 중간에 다 하고 장 마치고 점검 다 하고 밤에 오후 9시에는 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분봉 매매 하는 것도 같이 트레이닝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반드시 구독 누르시고 들어오시고요. 자, 다른 분들께 추천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십시오. 그래 제가 힘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할 때 달러 표시로 슈퍼챗 하시면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광고 5,000원 벌거든요. 하루에 방송 6시간씩 하는데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광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말인데요. 잠시 나들이 갔다 오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자, 내니 눈딱 암탁 K야.